오늘은 미국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발전은 조금 길기 때문에 그 강의가 길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아주 발전을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텔레그래프, 전보입니다. 이 당시에 전보가 이제 발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860년대 초에는 포니 익스프레스 메일 릴레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니 익스프레스 메일 릴레이 시스템. 그래서 이제 그 짐승을 통해서 이제 그 편지 같은 거를 전부 다 모아서 그 마차를 타고 가서 편지를 다른 지방으로 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보가 발명이 됐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전보를 치면은 바로 그 순간에 저쪽편에 그 메시지가 도착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필라델피아에서 캘리포니아에 전보를 치면은 바로 그것이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차를 타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려고 할 것 같으면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불편한 패키지 소포 같은 것은 전보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물건을 전달하는 것은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또 역시 마차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철도. 1862년에서 1864년 사이에 의회가 이제 그 패시픽 레일웨이 액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트랜센트럴 레일로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센트럴 패시픽 레일로드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유니온 패시픽 레일로드 컴퍼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회사에 이제 정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돈을 주어서 이제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값싼 이민들 특히 그 Chinese coolie 그 중국 사람들 이민 많이 와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 아주 값싸게 고용을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 아이리시들이 많이 왔는데 이 아이리시들 또 고용을 해서 이 철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싼 이민들을 고용해서 철도 공사를 했습니다. 센트럴 패시픽 컴퍼니에서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크라멘토에서 시작을 해서 철도를 시작을 했고 유니온 패시픽
캄파니에서는 네브라스카에 있는 오마하에서 철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 5월 10일 날 유타주에 있는 프로모터리에서 이두 철도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두 철도가 거기에서 연결이 되어서, 그러니까 오마하 네브라스카에서 네브라스카에서부터 이 사크라멘토 캘리포니아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가는 철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서부로 해서 태평양 연안으로 많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해안에서는 스틸 강철 사업, 또 목축, 석탄 사업들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코모티브 기관차 테크놀로지가 또 발전이 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산업 미국 산업이 아주 급속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유럽이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유럽은 좁은 곳에 너무 많은 나라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미국은 넓은 영토에 이제 인구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이런 과학 문명이 자꾸 발달이 되어서 전보도 생기고 철도도 생기고 해서 마음대로 교통을 다니면서 또 통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국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 나라가 되기 시작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초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동부 표준, 서부 표준, 또 무슨 중부 표준 해가지고 각 지방마다 시간이 다 다릅니다. 미국은 너무 넓기 때문에 지방마다 이렇게 시간이 다 다른데, 이것을 처음 시작했는 것이 이 당시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을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해서 표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동부 표준 시간, 서부 표준 시간, 이렇게 중부 표준 시간, 이렇게 했는 것이 이 당시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카우보이와 와일드 웨스트 하는 것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텍사스와 그 인근 지방에서 카우, 그 소 생산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을 카우보이라고 하는데, 이 카우보이들이 그 중남미에 있는 카우보이들에게서부터 소를 어떻게 목축을 하는지 그 기술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에게서부터
받은 그 지식을 가지고 목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중남미의 카우보이들의 복장과 꼭 같은 복장을 이 사람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카우보이들도 중남미의 카우보이들과 꼭 같은 복장을 했는데 이것은 미국 사람들 눈에는 생소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카우보이 복장을 하고 도시에 나갈 때 이 도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복장을 하고 있고 아주 와일드하게 생겼습니다. 와일드 한국말로 뭐라고 하면 아주 그 기질이 기질이 아주 용맹한 용감한 그런 기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부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카우보이들이 아주 난폭하게 와일드하게 난폭하게 이제 그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주로 서부에서 생겼으니까 이제 와일드 웨스트 와일드 웨스트 하는 그 말도 여기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카우보이들이 그렇게 와일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복장 자체가 아주 와일드하게 보여서 그 와일드라는 말이 생겼지만은 사실상은 그렇게 와일드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발명들이 이 당시에 생겼는데 과학 발명이 이렇게 많이 생기니까 미국이 발전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845년에 아이자크 싱가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용 재봉기를 발명을 했는데 그래서 그 가정용 재봉기를 그 싱가 이 발명한 사람 아이자크 싱가 그 이름을 따서 보통 싱가 소잉 머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1851년에 이 싱가 가정용 소잉 머신을 더 발전을 시켜서 이제 공장용 재봉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용 재봉기가 1851년에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많은 이복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이프라이터가 1867년에 사무용 타이프라이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세 사람이 합동해서 일을 했는데 크리스토퍼 숄즈, 칼로스 글라이든, 세뮤얼 소울 이렇게 세 사람이 협력을 해서 사무용 타이프라이터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1876년에 전화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전보가 발명이 되었지만은 전보보다 이제는 전화가 발명이 되니까 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엘렉산더 그램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 텔레폰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전화에 대한 제품도 만들고 공사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서 또 텔콤 사업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텔콤이라고 하는 것은 라디오, TV 이런 것들도 여기에서 이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1876년에는 타마스 에디슨이 과학 실험실을 만들어서 과학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1,000개 이상의 발명을 해서 특허증에 등록을 했습니다. 1879년에는 전구를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온 세상이 다이 전구를 통해서 캄캄한 밤중에도 환하게 전기불을 켜놓고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888년에 사무용 계산기가 생겨났습니다. 윌리엄 씨 워드 버로우가 계산기를 발명해서 사무용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발명한 것은 아주 특별한 발명인데, 1903년 12월 17일 날 비행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비어 라이트와 윌버 라이트 이두 형제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라이트 브라더스라고 하는데, 이 라이트 브라더스가 비행기를 발명을 했습니다. 비행기의 발명은 이제 인류 생활에 있어서 아주 큰 공로입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그냥 왔다 갔다 마음대로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올때다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옛날에는 배를 타고 몇 달씩 걸려서 왔지만은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한 12시간 하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자동차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발명을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생겼는데, 주식회사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생활에 아주 편리하게 돼 있는 것이고, 또, 생산 국가로서, 국가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로서는 이러한 주식회사가 생김으로 해서 돈 융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크게 하려고 하면은 많은 자본이 필요한데, 이 많은 자본을 한 사람이 다 부담하기도 어렵지만은 한 사람이 다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것이 어떻게 일이 잘못되어서 파산이 되면은 이한 사람이 전 재산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제도로 할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는데, 첫째는 많은 돈이 필요해도 주식회사로 만들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자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파산을 해도 각각 손해보는 개인들은 그 자기 재산의 일부만이 손해를 보지 재산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서 이 주식회사의 주식회사의 주식회사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경제 문제에 있어서 아주 천재가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회사를 통해서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공장이 많이 생기고 이제 산업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아주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유니온이 생겼던 것입니다. 1860년에는 처음에는 이제 비밀 노동단체 Knights of Labor라고 하는 단체가 필라델피아에서 생겨났는데 이것이 미국에서 처음 생기난 전국적인 조직인 것입니다. 옛날에 그냥 지방적인 조직은 지방적인 유니온은 있었지만은 이와 같이 전국적인 조직은 1869년에 생긴 Knights of Labor가 처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80년대에 유니온이 생겨났는데 이 유니온에서는 흑인들과 여자들과 미승용군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 아메리칸 페더레이션 오브 레이버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AFL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세뮤얼 곰퍼라고 하는 곰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했는데 여기에는 숙련공만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미국은 아주 많이 발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